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자동차 개조쇼. 이곳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자동차의 실내 개조를 진행하는 전문 작업장입니다. 외부 작업 없는데 이제 이 차량 주위로 이제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혹시나 모르는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먼저 오늘 진행되는 자동차 실내 개조가 어떤 부분인지 살펴볼까요? 이게 처음 이제 출고됐을 당시에 나왔던 상태고요. 지금 이 레일이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최대한 밀어놓은 상태고요. 19cm 연장 작업을 해서 최대한 앞으로 의자를 밀 거예요. 그러면은 이 2열 끝에 공간과 이 끝에부터 트렁크 공간까지 약 한 195cm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좌석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 레일 연장 작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맨 끝 4열이 이제 그 카니발의 바닥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트를 띄어내고 뭐 트렁크 수납함을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이제 시트를 탈착을 하기 때문에 구조 명령이나 인수 명령을 꼭 해야지만 가능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거 요청하셔서 저희가 이제 구조 명령 신청을 해드리고. 시트를 뜯어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칙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불법입니다. 그래서 꼭 시트를 띄어내신 분들은, 이제 인승 변경을 꼭 하셔야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이용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일 연장은 주로 장시간 이동을 하거나 차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개조를 한다고 합니다. 레일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선 먼저 자동차 내부의 구조물을 모두 탈거해야 하는데요. 의자부터 시작해 바닥 매트까지 조심스럽게 빼낸 후 레일까지 제거를 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일 연장 작업. 기성 제품으로 나오는 새 레일을 고객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어퍼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 실제로 이 어퍼 위에 시트가 올라가서 이 볼트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네, 그래서 뒤로 움직일 때마다 후크 포인트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시트를 뒤로 밀어서 레일 시트를 돌리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이제 레일 홈이 없다 보니까 시트를 이 정도 이제 놓게 되면은 시트가 걸리지가 않죠. 2열에 승객이 탑승 안 했을 때 2열을 앞으로 최대한 밀어서 이 뒷 공간을 다 이제 수항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단계별로 이렇게 틀어줘야죠. 비어있는 레일 공간에 구멍을 뚫어 의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멍에 비해 새로 뚫는 구멍의 크기가 좀 작아 보이네요. 처음부터 구멍을 후에 뚫으면은 삐뚤삐뚤해지죠. 그럼 이제 어퍼라는 게 정확하게 고정이 안 되겠네. 구멍이 너무 크면 시트가 덜컹거리고 정렬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포인트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2cm 간격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간격을 맞춰 뚫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장 다른 쪽에선 또 다른 차량의 실내 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작업을 준비 중인 걸까요? 흡음과 방진 작업을 겸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뜯어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이제 차체에다가 이제 방진 작업을 하고요. 이 트립 자체에다가 이제 흡음 젤을 갖다 붙여서 이제 그 소리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주행 중 생기는 진동을 막아주는 방진 패드와 소음을 줄여주는 흡음 작업을 하기 위해선 벽과 천정 등 내부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을 탈거해야 합니다. 먼저 바닥의 방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차체의 바닥은 굴곡이 많아 일일이 도구로 밀면서 딱 맞게 부착을 해야 합니다. 패드가 제대로 접착되지 않으면 진동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 고무가 붙여주려고 이게 알루미늄이에요. 이제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주려고 나온 제품입니다. 충격 흡수를 잘하는 뷰틸 고무와 알루미늄을 붙여 이중으로 진동을 막아줍니다. 뜯어지거든요.
요건 고무고 요건 이제 알루미늄입니다. 고무에서 한번 잡아주고 예. 알루미늄으로 한번 더 잡아주는 그러니까 진동의 진동으로 인한 음이 소음이 발생되는 것을 잡아주기 위한 제품입니다. 방진 패드를 까는 것은 좁은 차 안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네 명이 꼬박 4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이렇게 내부 개조 작업 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출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바로 다음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작업자가 하얀색 패드를 플라스틱 내장재에 붙이고 있습니다. 인슐레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흡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흡음재? 네. 흡음재는 이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음을 흡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로 유입되는 걸 이제 어느 정도 막아주죠. 가벼운 부직포 소재의 패드로 보통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내장재에 붙여 소음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흡음재를 붙이는 도구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잠깐 눌렀다 뗐을 뿐인데 딱하니 붙는 모습이 신기하네요. 초음파 기계인데요. 예. 열이 순간 전달이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살짝 녹으면서 얘가 단단하게 이렇게. 차량용 플라스틱 제품들은 접착제가 잘 붙질 않아 보통 초음파로 순간 열을 가해 녹여 붙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작업자가 좌석 등받이 프레임을 들고 이동을 하는데요. 어떤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트랜승이 예. 니클 라인이 예. 어느 정도 되다가 걸려요. 예. 그럼 이제 더 눕기 위해서 예. 요거를 좀 잘라주면 예. 이 시트 등받이가 더 뒤로 눕기 위한 작업이에요. 등받이 조절 각도기에 달려있는 쇠를 잘라주기만 하면 의자를 침대처럼 눕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받이가 지금 현재 다 뒤로 이제 넘어간 거로 보시면 되고요. 더 이상 이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여기 트립에 걸려서. 근데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거진 다 이렇게 넘어갈 때 또 되었습니다. 좌석은 편안한 이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내부 개조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7인승 시트에 순정 열선 패드를 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엔 대부분 열선 시트가 깔려있지만 뒷좌석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따로 달아주는데요. 특히 겨울에 주문이 많은 작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LH 다 이게 적혀있거든요. 순정 부품이어가지고 보면 RH 왼쪽 오른쪽 시트를 벗겨내면 예. 이 안에 이제 열선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 열선 패드를 여기다 붙여 놓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네. 용두부에다가 이제 장착을 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뒷자리 승차 시 편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콘솔에 스위치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트를 분리하는 작업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자동차 내부 개조 공장. 작업자가 멀쩡한 시트의 등받이를 떼어내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오래 쓰시다 보면 이제 순정형들도 이제 때가 타고 많이 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인테리어로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가죽 시트 교체와 더불어 주저앉은 쿠션을 보강해주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시트를 작업해야 하고 두꺼운 가죽을 당겨서 입히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고된 작업입니다. 약간 좀 넓게 편하게 쓰시라고 확장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요 고탄력 스펀지를 넣어서 요 주위를 좀 더 넓게 확장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방석과 등받이의 양끝 부분에 고탄력 스펀지를 추가로 붙여줘 의자의 크기를 확장, 장시간 운전해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 좌석을 개조한다는군요. 확실히 좌석이 두툼하고 넓어진 것이 눈에 띕니다. 장시간 운행을 할 때 피로감을 좀 많이 덜어주는 거죠. 또 다른 개조가 이루어지는 차량. 도대체 뭘 하려고 문에 붙은 내장재를 떼어내는 것일까요? 문을 열었을 때 뒤에 차가 뒤에 있는 지나댕기는 차가 잘 보라고 있는 거죠, 사실. 얘는 지금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여기다가 이제 등을 달 거예요. 여기랑 예, 잠깐만. 예. 여기랑 예. 여기만 풀러 주시면 되는데. 아, 세 군데요? 네. 예. 테라로 툭 떼면 요게 이제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 구멍에. 쉽게 빼지네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쉽게 뺄 수 있고. 접합 부위를 열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떼어내기만 하면 간단하게 탈거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네, 아무것도 없는. 복잡한 전기 배선 없이 등을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굳이 정비소에 오지 않고 셀프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군요. 등을 달지 않으면 야간 정차 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달아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 원가 절감 차원 아닐까요? 두 번째 조명 교체 작업. 이번엔 천장에 달려 있는 내부 등입니다. 이게 들어와. 이게 기존 등이죠. 네. 기존 등이고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잡히면 노란색 할로겐 등을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하는 건 간단히 회로 계기판만 바꿔 끼우면 된다고 하네요. 아, 이건 진짜 간단한데? 이건 일반인들도 다 하죠. 필러 부분은 그냥 꽂으시면서 이 봉을 중간에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늘려서 조여만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차량용 옷걸이도 설치가 간단합니다. 네, 네. 풀어진 거예요. 아, 그럼 그 상태에서 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빼서 차에서 옷을 보관할 때 유용해 요즘 인기 있는 아이템이라는군요. 점검을 위해 차에 탑승하는 작업자. 18번 작업자. 최소한 15초 정도는 이제 기다려줘야 됩니다. 제 끼면요, 내일 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여기 앞에까지 간 거예요? 네, 앞에까지 이렇게 밀리면 이제. 네,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트렁크 공간까지 한 19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여기가 몇 센치죠? 지금 한 195 정도 나오고요. 이제 이 머리 부분만 보시면 주먹 하나 정도가 나와요. 네, 성인 두 분 정도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다시 찾은 자동차 개조 공장. 어제 방진 패드와 흡음재 설치 작업을 끝낸 차량에 오늘은 바닥재를 까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제일 많이 개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닥을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평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내구성을 주기 위해 먼저 철판을 깔고 그 위에 장판을 올립니다. 차의 바닥은 굴곡이 많기 때문에 좌석 열별로 장판을 잘라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매끈하게 가는 것이 쉽지 않아 차 한 대 작업하는데 꼬박 한 시간 이상이 걸린다는군요. 무릎 꿇고 이제 이렇게 숙여서 하는 부분이 조금 뭐 자세가 안 좋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들죠. 그런데 장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대용성이 상당히 우수해요. 그래서 별도의 매트 같은 거를 깔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물고리도 그냥 닦아만 내주시면은 청소 깔끔하게 되죠. 카펫은 음료수를 엎지르거나 음식물이 떨어졌을 때 청소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장판은 물걸레 청소가 가능해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가정용 차량에 많이 설치한다고 합니다. 완성이 되면 이제 보기가 좋을 거라고요. 마루 같은 기분이겠죠. 마루. 예. 예. 시트를 조립하기 전 마지막 과정은 철판끼리 겹치는 부분에 떨리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방진 패드를 붙여주는 일입니다. 이 시트를 이 뒤로 12cm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브라켓이에요. 와. 이 브라켓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이거를 그 12cm 위쪽에 장착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원래는 여기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브라켓을 장착함으로써 이렇게 장착이 돼서 12cm가 들어가는 거예요. 좌석 간의 간격을 넓히기 위해 브라켓을 장착합니다. 이번엔 좌석에 끈을 설치하는 작업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원래 없었던 건데 이 3열 시트를 앞뒤로 움직이려면은 시트 앞에 있는 레버를 이제 잡아당겨서 무조건 2열 쪽으로 이제 탑승을 해서 이 레버를 당겨서 시트를 앞으로 밀었어요.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트렁크 쪽에서 바로 이 끈을 잡아당겨서 시트를 안으로 밀 수가 있습니다. 좌석에 끈을 설치하면 뒤에서도 의자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하다네요. 이제 탈거했던 내장재와 좌석을 다시 설치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여러 명이 함께 작업을 하니 일사천리로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이 끈을 당겨서 시트를 앞으로 밀 수가 있죠. 다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역할을, 레버 역할을 하고요. 이 끈이 없으면 차량 안에 이제 탑승을 해서 이제 시트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다시 밀고 뒤로 와서 짐을 싣고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끈 하나로 이렇게 편하게 밖에서 내주시면 되죠. 당기고 주먹 이거 하나 정도가 남는다고 보시면 되죠. 12cm 정도의 공간이 추가적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죠. 이 2열 등받이에 닿아 있는데요. 최대한 뒤로 밀면 이 정도 공간이 남죠. 가끔 타는 3열 손님들도 좀 배려해서 하시면 좋은 아이템이에요. 레일 개조와 시트 교체 등으로 처음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신했습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설치했는데요. 미세먼지가 늘면서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교체형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해드렸어요. 다른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햇빛 필터, 대용량의 필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디퓨저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콘솔 팔걸이 쪽에 설치. 따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보시는 네모난 사각형이 햇빨 필터고 조그마한 게 이제 디퓨저예요.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에 맞춰 개조된 내장재들이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좌석, 깨끗한 바닥까지 처음과는 완벽하게 바뀐 모습입니다. 시트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쪽에 실제로 레바가 있어요. 레바를 위로 올려서 좌우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고요. 2열에 위치한 스위치가 있는데요. 그 스위치를 작동을 시키면은 전동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장거리 여행 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가면은 긴 여행도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죠. 내부 수리를 의뢰했던 차주가 도착했습니다. 네, 뭐 그 비즈니스석 부럽지 않은 그런 공간이 나오죠. 기존보다 많이 뒤로 와 있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동을 같이 당겨주시면 편합니다. 이제 2열이 이제 좀 더 공간성이 있어서 제일 편한 거는 이제 편리성인 것 같아요. 짐을 자유롭게 뭐 실을 수 있다든지 뭐 시트 뭐 조절이 뭐 가능하다니까 가족들이 일단 제일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만족해하며 고객이 떠날 때 가장 보람이 있다는 작업자들. 앞으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안전운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